과욕은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부른다. 오늘 프로야구에서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정일동 기자입니다. 2회 SK 김성현의 타구가 높이 떴습니다. 투수 쪽인데 1루수 채태인이 의욕을 보입니다. 그런데 놓치고 투수도 흘리고 유격수가 1루에 던지는데 이마저도 높았습니다.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과는 재앙이 됐습니다. 삼성은 2회에 2점을 내줬습니다. 타선도 찬스 때 아쉬움을 남기며 결국 패했습니다. 오늘 승리한 2위 NC에 두 게임 반차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6회 한화 김혜성의 타구 단타로 처리하면 되는데 욕심을 부렸습니다. 뒤로 빠뜨리면서 공은 펜스까지, 타자는 3루까지 갔습니다. 좌익수 오준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결정적인 추가점을 올린 한화는 기아를 꺾고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롯데는 주자가 욕심을 냈습니다. 최준석의 적시타 때 무리였지만 3루 돌아 홈까지 쇄도했습니다.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마음만 앞섰습니다. 그래도 롯데가 두산을 크게 이기고 5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일동입니다.